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그리고 그에 따라서 87년 민주화 이후에 처음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는데요. 자, 지금 대한민국 정치 상황 어떻게 보면 희망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전문가와 함께 우리의 정치권 상황 좀 더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정치평론가시죠. 지금 인하대학교 초빙교수를 맡고 계신 정치학 박사 박상경 박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진짜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네. 지금 얼굴에 화장 안 하신 거죠? 아, 화장 안 했습니다. 그죠? 화장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화장한 것 같이 보이세요. 아, 그렇구나. 이게 이 모습을 애청자분들에게 보여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보이는 라디오도 우리 한번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거 참. 자, 이거 저기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필로 가가지고 뭐 최장시간 머물렀다. 21시간 30분인가 머물렀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랬는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게 궁금한 게 양쪽 얘기가 달라요. 뭐 한쪽은 뭐 검찰이 너무 이 날카롭게 추궁을 해가지고 이 조서 검토하는데 오래 걸렸다. 한쪽은 뭐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뭐 그랬잖아요. 뭐 경의를 표한다. 그랬죠. 뭐. 이게 뭐라고 보세요? 우리 박 그러니까 아마 이거 지금 해석의 여지는 있는데 네. 우선 먼저 박근혜 전직 대통령이 검찰청사에 들어서는 모습을 본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발전입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네. 다음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국정을 농단하고 네. 대통령도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는 임기를 채울 수도 없고 네. 중간에 내려와서는 결국은 민간인 신분이 돼서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건 이것이 민주주의의 성과입니다. 네. 민주주의가 아니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북한에게 가능할까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이 혼란은 민주주의로 가는 큰 대장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지만큼 받아주는 것도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어제 검찰이 보인 모습은 일단은 기존에 있는 검찰의 원칙과는 조금 이례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이를테면은 노승권 1차장이 티타임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신다. 직접 가는 거죠. 피의자가 옷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온다. 이런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무는 곳으로 직접 내려와서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이례적인 경우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지 노태우 전 대통령은 아니었습니다. 중수부장실을 가서 거기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뭘 거는 걸 가지고가 아니고요. 검찰은 철저하게 공정하게 원칙을 보여주지 않으면 의혹을 받기 십상이에요. 그런 원칙에서 볼 때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는 좀 이례적인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조사실에 소파가 있고 침대가 있었어요. 예. 이거는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예. 과거에 중수부에는 VIP 같은 경우에 중요한 인사들 할 때는 소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대? 이건 조금 과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조사를 받은 피의자한테 주변의 휴게실에 침대를 갖다 놓는다. 이 정도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좀 과하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영상 녹화는 피의자일 경우에는 검찰에서 통지를 하면 됩니다. 피의자일 경우에는 묻지 않아도 돼요. 굳이 이것을 물어가지고 상대방에서 그러면은 안 봐도 되는데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자,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검찰 수사를 안 받았잖아요. 또 중요한 증거물들을 은폐 또는 은닉시켰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나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또 중요한 거는 역사적인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당사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본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남기는 것도 이 또한 역사입니다. 이런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버렸어요. 이런 모습이 뭐냐 이게. 그래서 이거 너무 봐주는 것 아니냐 특혜 아니냐 또는 꼬리를 내린 것 아니냐 등등 얘기가 맞습니다만 검찰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로우키다. 박근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검찰 수사는 형식적인 것이고 그 형식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면 대통령이 충분히 말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해석을 검찰이 해요. 또 반대로는 그것이 아니고 이거는 검찰이 처음부터 꼬리 내린 거다 등등의 논란이 많은데 관건이 뭐냐. 검찰이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내치대로 그게 결정됩니다. 뭐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구속영장 청구 안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언제? 그 타이밍은 길면 안 돼요. 길면은 이 또한 대선 정국 휘말리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주 중반 안으로. 그러니까 박사님 벌써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 주는 아니고 이번 빠르면 이번 주 말.
뭐 토요일 일요일. 아 그러니까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 아니면 다음 주 중반 이내라도 빨리 해서 예. 이것을 구속이 되면 2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 다소 시간적으로 검찰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걸 감안할 경우에는 빠르면 이번 주말까지 아하. 늦어도 다음 주 중반까지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하는 것이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양쪽에서 어느 쪽이냐를 가늠 지을 수 있는 포인트다. 그렇군요. 이제 네. 대선도 그러고 이제 점점 가까우니까 검찰들이 그런 생각할 텐데 네. 지금 대선 열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보니까 막 경선 과정에 말해요. 뭐 그 저 이 저 현장 투표한 결과가 지금 SNS에 떠돌아다닌다는 등 뭐 별 얘기 그거 지금 받아보셨어요? 예? 받아보셨어요? 저 못 봤어요. 어, 저는 저한테도 누가 그러니까 왔어요. 제가 있잖아요. 왕딴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뭐 그런 것도 안 오고 뭐 천 명씩 어디 몰려가고 그랬는데 교수 학사들이 한 번도 연락도 안 오고 아마 그런 식에서 이미 마이카페 매일 서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유, 근데 저는 그런 거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니, 이게 보면은 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자가 오고 예. 이런 데이터가 오면 이게 뭐지 이거든요. 이게 뭐지 보니까 쭉 나온다 말이죠. 네. 이 누군가가 아마 이런 것들을 막 보내는 건지 아니면은 잘못 들어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 자체가 바로 어제가 상당히 예민한 첫 투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이거 앞으로 호남 대전을 앞두고 나오는 여론조사는 특정인에게 유리 불리할 수가 있어요. 아하. 이런 것들이 흘러나온단 말이죠. 예. 이거는 온전한 문제가 아닌 거죠. 조금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얘기고 공정 경선 자체라고 볼 수가 없는 대목이죠. 예. 예. 이거는 반드시 발본 세곤해야 할 문제이고 네. 또 하나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안희정 후보가 페이스북에 21일 새벽에 맞아요. 올린 글들 네, 네. 제목이 뭐냐면은 정 떨어진다든가 그렇죠. 네. 네. 문재인 후보와 문 후보 진영의 비뚤어진 태도에 대해서라고 하는 글이면서 정 떨어진다 등등 얘기거든요. 질린다는 얘기. 질린다. 네. 자, 이 얘기는 문재인 패권 세력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그런데 예. 이 내용 강가 좀 우리가 꼼꼼히 따져보면은 많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 이 부분이 왜 이제서야 나오느냐. 사전에 이 문제를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희정 지사도 이거 몰랐습니까? 예. 알았잖아요. 이거는 또 광주 경선을 앞두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또한 전략적이다. 라고 하는 평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 그토록은 경선 분위기라고 합니다만은 그걸 안으로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이 또한 감정 싸움으로 가고 있고 공정 경선이라고 하는 경선의 원칙마저도 이것이 흔들릴 경우에는 이 결과 누가 승복할까요?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거는 축제가 아니라 축제 끝나난 다음에 또다시 등을 돌리는 과거에 왜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래가지고 한번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철저하게 앞서 나가는 문재인 전 대표 쪽에서 끌어안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지 못할 경우에는 이거는 감정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12년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201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를 이렇게 보면 사실 그때 뭐 당심에서 손학규 전 대표가 이겼고 모바일심에서는 모바일심이라고 그랬죠. 그때 모바일 그렇죠. 투표 네. 모바일심에서는 문재인 당시 후보가 이제 승리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 문재인 그렇죠. 후보가 됐죠. 그때도 근데 잡으면 참 그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어요. 진짜 말씀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른바 이제 패권 또는 예. 그 문재인 전 대표 지지 시청의 강관 결승 이거는 나쁘게는 보지 않습니다. 예. 결승력 자체는 좋은 거죠. 이 배타성일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만 예. 이번에 또 안희정 후보까지도 그렇게 됐다. 이거는요 안희정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은 민주당의 외연을 확대시킨 인물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등을 돌리면은 문재인 후보한테는 치명타가 됩니다. 그것이 안희정 지사의 페이스북 또 예. 경선 결과가 다소 그 결과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귀문서라고 합시다. 그 유포되면서 감정을 자극시키는 문제.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뭐 일부의 자료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게 실제 맞는 건지 안 맞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발본 세곤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해줘보죠. 네. 뭐 네거티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까지가 네거티브고 어디까지가 이게 무슨 검증인지 그걸 아는 후보나 유권자나 이게 제대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는요. 예. 있는 사실이 아니라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렇죠. 사실을 예. 기정사실화해서 비난하는 것을 네거티브로 하는 것이고 예. 검증은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검증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양쪽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 근거 없는 얘기를 계속하는 건 네거티브가 되는 거죠. 예. 그것이 아니라 근거 있는 문제가 지난번에 답변을 했는데 정확하지 않다. 예. 새로운 팩트 나왔다. 예. 묻는 거는
검증이 되는 것이죠. 아. 그래서 팩트 자체가 어디에 있느냐가 네거티브와 포지티브를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 아니 지금 이제 그 저 뭐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뭐 네거티브를 하지 말자. 이게 네거티브를 그 어떤 특정 사안을 당신이 독단적으로 네거티브로 만드는 것이다. 뭐 이런 논란도 있어가지고 여쭤본 건데 국민의당 경선은 지금 어떻게 좀 거기도 지금 이제 현장 투표하셔. 그렇죠. 그죠. 네. 거기서도 그게 잘 관리가 돼야 될 텐데. 아, 이것도 아마 지금 민주당의 이 내부 분위기가 다산 지석이 돼야 됩니다. 그죠. 이걸 공개하지 않기로 한 거거든요. 예. 민주당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 공개가 되면 되다 그렇죠. 보니까 공개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표심에. 그렇죠. 이러면 우리가 예, 예. 뭐 언더독이라든지 또는 예. 밴드백이 그대로 나타나기 예. 때문에 이걸 막았는데 나오면은 앞으로 경선 문제가 쉽지 않아요. 아마 국민의당도 이 문제를 근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이번에 말 그대로 100% 오픈 프라이머리거든요. 예.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된대요. 그렇습니다. 있을 수 예. 있는데 이런 사전 유출 문제만큼은 차단해야 돼요. 그렇죠. 또는 뭐냐면은 외부에서 집단적으로 와가지고 의도적으로 동원한다든지 예. 또는 반복 투표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내부적으로 끌어내야 될 텐데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뭐 어느 정도는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경선관리위원회가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선거연대는 어떻게 보세요? 선거연대나 혹은 개헌연대라든지 이런 거 다 물건너갔다고 보십니까? 국민의당이 과거에 이제 얘기했던 그런 것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선거연대, 개헌연대를 얘기할 때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선거 전략적인 포인트가 있고 예. 팩트의 문제가 남아있는 예. 거죠. 현실의 문제가 남아있는 건데 지금 선거연대 문제에는 이거는 전략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렵게 됐습니다. 물리적으로. 예. 예. 준비를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제3지대를 둘러싸고 있는 개헌연대는 여전히 유효한 거죠. 앞으로 이제 아마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 후보가 대국민 공약을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개헌 문제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예. 그때 나오면서 개헌의 방향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유효하고. 그를 통해 가지고 큰 틀에서 연대 가능성도 이때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연정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민의당 쪽에서는 특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자신이 국민의당을 맡는 장본인이고 예. 국민의당은 끝까지 독재적으로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제 와가지고 우리 연대한다라고 말하면은 예. 이 정당을 상당한 취재가 흔들리기 때문에 뒤에는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일단은 자강론을 중심으로 해서 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대쪽에 있는 쪽에서는 그 각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예. 손학규 후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박주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39석인데 예. 3당, 지금 3당인데 되겠느냐. 그렇죠. 다음에 가을 세우는데 뭐 이런 거는 경쟁은 필요합니다만은 예. 후보가 결정이 되고 나면은 지금 거는 좀 다른 구도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구도 말씀하셨는데 한 네. 가지만 더요. 김무성 전 대표가 홍준표 지사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이것도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선거연대, 개헌연대 이런 거의 큰 틀 속에 하나의 움직임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겁니다. 예. 지금 김무성 전 대표가 홍준표 후보를 만나기 전에 안철수 후보도 만났어요. 아, 그랬나요? 예, 만났습니다. 아. 이제 어제서야 알려졌어요. 예. 자, 뭐냐. 이거는 우리가 지금 구도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예. 구도를 만들기 위한 보석입니다. 지금 당장의 큰 의미를 많지는 않아요. 이거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당사자도 몰라요. 예. 그런데 정치는 항상 정치의 일정상 큰 목표를 향해서 다양한 언행을 하는 거거든요. 예. 김무성 전 대표는 지금 바른정당의 독자 힘으로는 대선을 돌파하기 어려워요. 예. 그리고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죠. 한국당하고도 지금 연대 문제도 남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한국당 연대할 때 친박만 없으면은 친박 8인 또는 12인 이런 사람들만 만약에 물건들 갈 이런 사람들만 2선 후퇴 또는 당에서 이탈될 경우에는 다른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안철수 후보와 연대가 될 경우에는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드느냐. 바로 김무성 전 대표 본인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손학규라든지 또는 김종인 전 대표까지 동참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의 제3지대 빅텐트가 되고 이럴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표와 대항할 수 있는 단일 후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홍준표 후보라든지 안철수 후보를 만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큰 구도를 위한 일종의 포석이었다. 어제 전해진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근데 예전만큼 대선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다라는 얘기들도 나와가지고요.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좀 40몇 일 남았는데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워낙 급박했고 네. 탈핵 여파가 워낙 컸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조금 지나면 아마 대선 정국 이제는
대선으로 가서요. 제대로 된 경쟁, 제대로 된 후보를 보고 뽑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치평론가이시자 인하대학교 초빙 교수시죠. 정책 박사 박상병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하선입니다. 끓는 물에 삼도화상을 입은 어린 동생과 장애를 가진 부모님을 대신해 선혜는 일찍 어른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장학금을 받으며 변호사를 꿈꿨지만 지금은 빨리 졸업해서 생계에 보탬이 되고픈 생각뿐입니다. 꿈을 접기엔 너무 어린 15살. 선혜와 같은 아이들이 걱정 없이 꿈꾸도록 지원하는 월드비전 꿈꾸는 아이들. 아이들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 지금 월드비전으로 전화주세요.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YTN 기상캐스터 이혜민입니다. 우리가 흔히 무언가를 펑펑 쓰는 모습을 보고 물쓰듯 한다는 표현을 하죠. 그만큼 물을 편하게 많이 써왔는데요. 그 결과 우리나라는 2025년에 물 기근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물 부족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매년 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세수할 때는 물을 받아서 하기, 양치할 때 물컵 사용하기, 설거지통 사용하기 등 생활 속 작은 습관들로 물의 소중함을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물 절약은 더 가까이, 낭비는 저 멀리. 좋은 습관으로 소중한 자원, 물을 보호합시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든 재산을 항일운동에 바치며 안중근 의사를 도와 독립운동에 앞장서다 순국한 고려인 최재형. 조국 독립을 위한 불꽃이 되었던 수많은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지 80년이 지났습니다. 남다른 교육열과 강인한 인내력으로 삶의 터전을 일궈낸 고려인들. 조국의 어를 이어가고 있는 고려인은 통일 한국의 미래를 위한 큰 자산입니다. 이 캠페인은 72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재단이 함께합니다. 남친 폰도 여친 폰도 폰은 달라도 충전은 파파파 파폰. 집에서도 차에서도 장소는 달라도 충전은 파파파 파폰.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충전기 브랜드 파파파 파폰. 콘이 아니라 폰 파폰. 굿라투 유후 굿라투 유후 당신에게 좋은 건강유산균 굿 굿라투 유후 굿라투 유후 장 건강엔 굿라투 유 소중한 당신이니까 장이 건강하게 생활이 건강하게 매일매일 굿라투 유 굿라투 유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미세먼지 황사 힘드시죠? 콜록콜록 미놀 F 가래에도 아, 미놀 F 뭐가 파도 맞다, 미놀 F 모두 모두 역시 미놀 F 더 큰 병 되기 전에 기침, 가래, 인후통엔 모두 모두 미놀 F 경남세약. 안녕하세요, 지드래곤입니다. 시시한 건 시작도 안 하는 제가 요즘 뭐하고 지내는지 아세요? 바로 레볼루션. 레볼루션을 한다는 거 그 자체가 레볼루션. 리니지 2 레볼루션 지금 다운로드 받으세요. 12세 이용가 출발 새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같은 한마디.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자연스레 이해되고 용서되는 것들이 있다. 갈 사람은 가고 돌아올 사람은 분명히 다시 돌아온다. 관계의 상실을 인정할 용기가 있다면 어느덧 관계는 재생되어 있기도 하다.
이런 관계의 자연스러운 생로병사를 나는 긍정한다. 오늘은 임경선 작가의 태도에 관하여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미국이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 하원이 이런 법안을 발의했는데 규정으로만 보면 그냥 초강력 제재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중국이 움직여야죠. 뭐. 맞습니다. 항상 기승전중입니다. 중국이 예. 움직여야 되는데 일단 미국 선에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고요. 북한의 생명선인 원유, 석유제품 수입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고요. 북한의 돈줄이죠. 달러박스인 노동자 송출, 농산물 수출 막고 해외, 북한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 온라인 상거래 다 봉쇄하는 내용. 할 수 있는 건 다 한 초강력 법안인데요. 미국 행정부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개인 다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다 여기다 넣었습니다. 근데 정작 중국이 이제 진짜 어떻게 나오느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항상 실행력, 실천력인데 예. 항상 걸리는 게 중국이잖아요. 일단 공화당이 뭐 상원 다 장악하고 있어 미국 의회는 통과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는데 중국이 협조하느냐죠. 현재 북한이 쓰는 원유의 90% 이상을 중국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당연히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 기업이 제재 대상이 됩니다. 중국이 아, 제재 받을게요. 벌 받을게요. 라고 순순히 따라갈까요? 이 또 미국과 중국의 문제가 또 양국 간의 문제가 되겠죠.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중국이 북한 석탄 안 사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중국인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고 북한 기업을 통해서 북한 석탄을 아. 사고 있는 거죠. 이게 북한, 아, 그럼 중국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북한이 예. 사는 게 아니고 중국 기업이 사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그게 사실상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번에 이 초강력 제재안이 실행이 돼도 뭐 중국이 협조하지 않아서 계속 북한과 결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예. 북한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중국이 취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만 이제 사드 문제로 이제 강력하게 대응하는 건 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아쉬운 대목인 거죠. 예. 사드로 우리한테 보복하고 북한한테는 계속 기름 주고. 야, 참. 그게 중국이 사는 길이라고 보는 거죠. 할 말이 없어요. 예. 예? 누구 왜 나만 못 살게 해요, 근데. 자, 어제 건강보험 개편한 내용 정리해드렸는데 지금까지 직장보험 가입자인 이 형제 자매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사람들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그러죠? 내년 7월부터 1단계 개편안이 실행될 예정인데요. 예.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나는 이제 자영업해서 사업을 하는데 예.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자영업자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예. 보험료가 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내 직장 다니는 형이 있어. 누나가 있어. 그럼 거기에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보험료 안 내잖아요. 그러면서 예. 건강보험 혜택 받고 뭐 보험료 내는 형이나 누나 입장에서도 추가 보험료 부담은 거의 없잖아요. 예. 게다가 보험료 절반은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반을 대주니까 이른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형제 간의 형제애를 한번 느꼈던 건데 예. 보험 입장, 보험 가입자 입장, 뭐 건강보험 공단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프리라이더라고 할 수 있잖아요. 보험료 그렇죠. 안 내고 혜택만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피부양자를 혜택을 못 받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 직접 지역 가입자로 등록을 해서 보험료를 내라는 건데 이런 사람이 전국적으로 25만 가구입니다. 예. 항상 뭐든지 줬던 거 뺏는 게 가장 힘든 거잖아요. 예. 반발이 예상이 되고요. 원래대로라면 2024년에 이 계획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이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실시 계획을 내년으로 앞당긴 거고요. 예. 다만 형제자매라도 피부양자 등록할 수 없는 게 다는 아니고요. 일단 그래도 나름대로 융통성을 줬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장애인은 피부양자 등록할 수 있게 했고요. 30세 미만이라도 연소득이 3,400만 원 미만이고 재산 1억 8천만 원 이하라면 형제자매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정부가 구직활동하는 저소득층 청년들한테 생계비 지원하기로 했다고 그러네요. 얼마 줘요? 최대 300만 원입니다. 많이 주네요.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부가 10번째 청년 고용 보완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런 거죠. 미취업 저소득층 청년에게 생계비 명목으로 최대 300만 원을 주겠다는 건데 조건이 있습니다. 34세 이하면서
학력이 고졸 이하여야 합니다. 대졸자면 안 된다는 거고요. 심사를 거쳐서 최대 5천 명에게 올해 안으로 혜택을 주기로 했고요. 그럼 대졸자 대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대출한도를 늘려준다는 거예요. 햇살로는 생계자금 대출한도가 한데 800만 원인데 1200만 원까지 이제 빚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거고 대학 8학기 마치고 계속 이제 졸업 늦추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네. 사람들에게는 등록금을 깎아주기로 했고 창업한다는 고졸자에게는 이제 계속 군이 걸림돌이었는데 군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요건도 조금 더 완화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자꾸 저 서울시하고 성남시가 좀 떠올라요. 아, 대자뷰가 비슷하죠.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정부는 서울시나 성남시를 포퓰리즘이다. 대중영합주의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와 비슷하게 따라가는 거죠. 생계비 지원은 그동안 따로 안 했는데 이제 따로 하겠다는 거고요.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현재 19세에서 29세 청년 3천 명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주고 있고요. 이 문제로 보건복지부하고 싸워서 소송까지 가네 안 가네 하다가 서울시가 약간 수정을 했고 그렇죠. 성남시도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네. 상품권을 주고 있는데 정부는 이런 거 안 따라오겠다라고 했는데 하고 있는 걸 보면 세월호 인양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떤 탄핵이 약간의 어떤 바뀌는. 기류의 변화가 있다. 바뀌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 상품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요즘 모바일 상품권 많이 사용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효기간 지나면 저도 못 쓰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저도 네? 야, 이거, 많이 폐기시키고 있어요. 이 손해는 누가 보상해 줍니까? 이거? 아무도 보상해 주지 않고 모든 이익은 이거. 모바일 상품권 발부처로 돌아갑니다. 아 그렇군요. 모바일 상품권 유효 기간이 만료돼도 진작 좀 말씀해 주시지 그거. 예. 아 제가 알았으면 진작 말씀드렸을 텐데 예. 예. 잔액의 90%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근데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불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 교수님과 저만 몰랐던 게 아니고요. 아. 한국 소비자원 너무 억울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국 소비자원 조사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78% 5명 중 4명이 이 사실을 모르고 다 모바일 상품 발부처 배불려 줬고요. 그런데 모바일 상품권에 잔액이 또 남을 때가 있잖아요. 예. 만 원인데 8천 원 남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다 몰라요. 잔액 그것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 원 이하는 80%. 만 원 초과 상품권은 60%를 사용하면 예. 일반 상품권도 똑같은 거죠. 예.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이 모바일 상품부터 그렇고 옛날에 그 카드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프트카드. 기프트카드. 이런 것도 다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냥 몇천 원 나오면 그냥 폐기해버리잖아요. 예. 이런 것도 전부 다 카드사만 좋은 일 시키는 거니까요. 예. 꼭꼭 찾아서 혜택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민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인 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 어제 아침 6시 55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청사를 나서면서 일단락이 됐는데요. 역대 대통령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5년마다 같은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매번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대통령제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는 개헌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개헌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늘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요일의 남자라고 그러네요. 역사학자시죠? 전우영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뭐 그냥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이 대통령제라는 게 원래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다른 네. 제도에 비해서 그런 건데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다르게 연방제도 아니기 때문에 더 집중이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뭐 우리가 제왕적 하는데 아 옛날에 왕은 뭐 엄청났죠. 조선시대 왕. 네? 꼭 그렇지도 않죠. 그렇지도 않아요. 법을 잘 안 지키는 대통령이면 옛날 왕과 다를 바가 없거나 좀 더 권한이 많을 수도 있고요. 네. 법을 잘 지키는 대통령이라면 옛날 왕보다 아무래도 권력이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옛날 왕들은 굉장히 일단 투명했어요. 모두에게 어떤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공
동양적 공이라는 개념의 체연체, 체연자라고 이제 인식이 됐기 때문에 왕에게는 사생활이 없다. 그래서 제왕 무치라고 해서 제왕은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숨겨서는 안 된다. 이런 전제하에서 아. 생활이 유지됐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제왕 무치 그래서 뭐 왕한테 냄새가 안 난다. 아니요, 뭐 이런 부끄러움이 게 없다. 부끄러움이 없다. 그래서 이제 예. 하다못해 저 용변 보는 것조차 남의 보는 데서 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거시기하네요. 예, 그런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이제 그 바로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은 제왕은 제왕에 따라서 제왕학이라고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세자로 지명되는 순간부터 왕이 되는 학습을 하잖아요. 이게 길면 몇십 년씩 해요. 어. 그런 이제 과정이지만 좀 우리는 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는 뭐 결국은 대통령 뽑을 때 그 사람의 일생 전 과정을 살펴보긴 합니다만은 누가 뭐 그 김영삼 대통령이 그랬듯이 중학교 때부터 대통령 되겠다고 하고 이렇게 살아왔다. 이건 뭐 근데 그렇게 살았다는 건데요. 제가 말씀 중에 예. 죄송한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중학교 다닐 때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였잖아요. 그래서요. 그게 거짓말이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대통령제가 될지 내각제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런데 예. 박사님, 우리나라의 최초의 헌법, 뭐 하간 법, 경국대전, 그 이전에도 뭐 있고 그랬죠, 그죠? 근데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건 진짜 헌법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그렇죠. 근대적 네. 의미에서의 헌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1899년에 공포된 대한국 국제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대한국 국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제군주인 황제의 권리만 규정하고 일반 신민에게는 의무만 규정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황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법제였어. 뭐 근대적인 입헌주의의 원칙이 되는 헌법이라고도 하기도 또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입헌주의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최초로 만든 헌법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3.1운동 직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우리가 자꾸 대한민국 임시정부만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선포한 것이고요.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헌장 임시헌법 이렇게 제정을 했던 것이죠. 또 임시의정원을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법이 최초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형식적으로는요. 근데 그거 그 개헌 많이 했잖아요, 우리 예. 그러니까 뭐 예전에 임시정 그 임시 대한민국 임시 뭐라고 그러셨죠? 임시의정 임시헌장이죠. 임시헌장. 예. 그것도 뭐 이렇게 바꾸고 그랬어요? 그것은 네 차례나 개정을 했었죠. 그것도 바꿨어요. 예, 그럼요. 그때는 뭐 국민투표는 못했을 테니까. 임시의정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임시의정원은 국회죠. 국회에 해당하는 예. 임시의정원에서 이제 바꿨던 거죠. 그렇군요. 자,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나라가 대통령제 하는데 전 참 궁금한 게 말이에요. 남미나 중미 이 국가들은 이 대통령제가 뭐 거의 100%잖아요. 예. 중남미. 대통령제 아프리카 국가들 거의 100%. 예. 중남미 국가 거의 100%. 중동 국가에서 왕정하지 않는 국가들 또 다 대통령제. 예. 예. 동남아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대부분 대통령제 하는 국가들이 이제 굉장히 조금 그 뭐 경제적으로 좀 이 여력이 없는 국가들이 많은데 근데 우리 이 중남미 국가들은 말이에요. 일찍 독립했잖아요. 식민지에서 비교적. 예. 그리고 독립해 보니까 왕도 없고 그래서 야 이거 우리 어떡하냐 이거. 근데 유럽 보니까 뭐 왕정 아직 있는 나라도 많고 그러니까 미국 보니까 이제 대통령 같은 거 두네. 그래 가지고 도입했다라는 얘기들 이 분석이 많은데 예. 우리는 뭐냐는 거죠. 우리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1919년에 처음으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한민국 임시 헌장 때부터 나와요. 근데 최초의 명칭은 이제 대통령이라고 한 것도 있었고요. 예. 이른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을 이룬 한성 정부에서는 최고 정치 그 수반의 명칭을 집정관 총재 이렇게 이름을 붙였었어요. 근데 대통령이라는 이름은 사실 일본인들이 1850년대에 만든 이름이고요. 그죠. 예. 그 이름 자체가 좀 적합하진 않아요. 본래 적합하지 않고 중국에서는 여전히 총통 트럼프를 이제 총통이라고 부르죠. 그렇군요. 이걸 개념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이미지하고 총통이라는 단어하고 잘 맞네요. 예. 왕이 이제 3.1운동 당시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 시골에서는 독립 선언이잖아요. 어허. 독립을 했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누가 임금이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예.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굉장히 낯선 제도였었고요. 예. 뭐 누구를 뽑는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어허. 원래 군주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내는 것이지 사람이 뽑는 것이 아니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비되는 존재로서 군주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이 누구냐 이걸 고민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 이른바 정치를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이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이런 상태로 보지를 않고 군주를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릴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걸 먼저 고민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이제 대통령제를 채택을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제를 채택하더라도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제 행정각부를 통솔하는 총리의 권한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또 남아 있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사실은 각각의 이제 헌법에서 대통령과 이제 총리의 권한을 좀 분권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당시의 상황에서는 대통령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통령제는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건데 총리한테 분권한다는 건 대통령의 은전이지 제도가 아니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이를테면 이제 저희 뭐 다른 내각제 독일이라든가 예. 이탈리아라든가 대통령이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국가 원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임금이 없기 때문에 임금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명목 상의 국가 원수를 두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렇게 되면 예,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 법적으로 만들어야죠. 그렇죠. 임시정부에서도 군주의 자리를 네. 대신하는 것이 대통령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거를 약화실 거냐. 이제 네. 이렇게 봤던 거죠. 중요한 점을 박사님이 네.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사실은 대통령은 국가 원수가 없는 데서 예. 대통령이라는 걸 상징적인 원수로 두고 영국은 뭐 왕이 있으니까 왕 밑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내각제에서 대통령제 대통령 있는 나라가 훨씬 더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라는 네. 이름 자체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지던트 그러면 그냥 명목상의 대표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는 일본에서 왔다 그랬죠. 대통령. 그렇죠. 근데 이거를 네. 대통령 그러니까 네. 세상 모든 걸 통할해서 지휘하는 사람 이런 식의 이미지가 워낙 크게 통할하는 거죠. 대통령이니까. 네. 워낙 이제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건데요. 사실은 이 직책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직책으로 놓고 보자면 내각제를 해도 필요한 직책이 있긴 하죠. 그렇지. 뭐 예. 있어 국가 원수는 있어야 되니까 예, 예. 내각제 수상은 뭐 쉽게 예. 바뀔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도 1년 동안 내각제 1년이 채 안 됐죠. 한 10개월이 될 거예요. 내각제 했던 기간이 있잖아요. 4.19 직후에 좀 개헌하는 기간이 좀 있었고 예. 이게 5.16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예. 말씀드린 10여 개월 정도. 그렇죠. 예. 내각제는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게 박정희 군사 쿠데타로 이제 이게 넘어가면서 예. 이게 내각제는 혼란이다. 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자신의 예, 예. 결여된 정통성, 예. 박정희 정권의 결여된 정통성을. 근데 그게 우리는 사람한테 굉장히 머리에 박혔나 봐요. 꼭 그러지는 않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확 틀이 바뀌기도 하지만 예. 그동안 살아왔던 이제 문화, 관념, 관습 이런 것의 연장선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간 왕조 국가의 그것도 굉장히 좀 중앙 집중적 왕조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에 대해서는 이제 중세 국가를 놓고 보자면 세계에서 가장 중앙 집중도가 심한 왕조 국가였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요. 그렇죠. 어. 일본 같은 말도 분권 국가였잖아요. 그렇죠. 분권 국가였죠. 근데 우리는 뭐 조선 왕조부터 이미 통합 통일 국가였고 그렇죠. 네. 통일된 왕조 국가 역사를 고려 시대부터 놓고 보자면 이제 1000년 넘게 이어왔기 때문에 네. 이 정치 문화나 관습이라고 하는 역사의 무게 때문에 이걸 이제 분권화라든가 그리고 분권화가 되다 보면은 현재의 정치 구도에서 놓고 보자면 자칫하면은 이른바 지역 할거 정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각각의 정당들이 지역 대표당이 돼서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예컨대 내각제로 바꾼다고 이런 정치 문화에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고 잘못하면은 또 이게 이제 이 압사당하는 쉽게 말하면 정치 문화에 압사당하는 이런 결과를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다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권력 집중이라는 거, 권력이라는 건 사실 무서운 거기 때문에 예. 이 어떤 한 사람에 있어서의 뭐 이 의존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예.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역사학자시죠. 한양대학교 전유용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목요일 순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